자,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가 얼마나 유연한 언어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바로 apply와 call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. 자, 함수는 apply와 call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. 이거 우리 이전에 살펴본 내용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. 왜냐하면 함수가 객체란 말이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. 자,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함수가 객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야기를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. 그쵸? x, y는 자, sum이라고 하고 return x 더하기 y 이렇게 하면 자, sum을 했을 때 1, 2를 하면 3이 되죠. 자, 그 다음에 제가 이 sum이라고 하는 저 함수가 함수를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. sum2라고 하고요. new 생성자가 나오겠죠? function 그리고 x y return x plus y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실행을 시키면 에러가 나네요. 자, 여기 이렇게 하죠. 자, 그 다음에 제가 sum 2 1,2를 하면 어때요? 결과가 같죠? 자, 이건 뭐냐면 제가 지금 new를 통해서 function이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로 호출한 겁니다. 이거는 function이라는 이름의 생성자 함수예요. 걔의 첫 번째 인자로 x, 두 번째 인자로 y라고 하는 것은 자, 마치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매개 변수를 지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자가 바로 그 함수의 본문에 해당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해서 엔터를 땅 치시면 자,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은 사실은 sum이라고 하는 함수 객체를 만든 겁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수 객체를 작성하는 것은 대단히 불편합니다. 만약에 여기에 있는 세 번째 인자, 본문 내용이죠? 그 함수의 본문이죠? 저게 긴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? 어렵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수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법적으로 작성해서 자바스크립트 해석기에게 제출하면 자바스크립트 해석기는 함수 객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. 자,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함수 literal이라고 해요. 영어로는 literal입니다. literal. 자, 그리고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 이렇게 해서 객체를 만들잖아요. 바로 요것은 객체 리터럴입니다. new 하고 오브젝트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. 자, 그리고 우리가 변수를 배열을 만들 때 자, 이렇게 하잖아요. 이것은 배열 리터럴입니다. 그리고 변수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. new array 자, 이렇게 객체를 우리가 명시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우리가 어떠한 값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문법적인 체계를 literal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생성한 것은 사실 이렇게 해서 생성한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? 얘는 객체라는 것이고 객체는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? 객체는 그 객체의 프로퍼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함수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 함수가 가질 수 있는 프로퍼티 중에 이 ECMA 스크립트, 에크마 스크립트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메소드 중에 하나가 apply와 call이라는 겁니다. 자, 요거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서 제가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apply와
apply를 실행했을 때 DC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.